지금은 자율증 시대 가장 아름다운 자격증의 미용 자격증의 노정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메이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네일 아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매니큐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메이크업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화장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명칭이 있는지, 그 다음 메이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시술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네일아트에 대한 손톱 손질, 즉 매니큐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화장이라는 걸 하죠. 화장은 우리가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아니면 더욱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화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화장인데요. 이 화장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로 하는 것도 있고 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크림 파우더 화장, 또 짙은 화장 이런 것이 있는데, 자, 화장을 짙게 하는 것, 이걸 보고 성장 화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무대 화장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무대 화장을 그레이스 페인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스테이지 메이크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결혼할 때 사진 찍는 거 있죠? 이거는 포토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햇볕에 나갈 때 햇볕 그을리기 방지제로 하는 화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 썬번 메이크업, 이러한 화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장의 목적에 따른 화장법이 있습니다. 자, 화장의 목적이, 자, 첫 번째 데이타임 메이크업이 있는데, 데이타임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에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화장을 보고 데이타임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이럴 때 화장이 잘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과 시간이 8시간 정도를 잡지요. 그 8시간 동안 화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을 때 이런 걸 보고 화장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데이타임 메이크업이고, 그 다음에 자, 소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 화장이라고 해요. 짙은 화장 이런 종류고, 그 다음 스테이지 메이크업, 그레이스 페인트라고 해서 아까 무대 화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컬러 포토 메이크업이 사진 찍기 위한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클렌징 크림은 저 모공에 잡티 같은 거 제거하는 것이고, 콜드 크림은 마사지 할 때 쓰는 크림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 크림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 영양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언더 메이크업 아시죠? 자, 기초 화장하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거나 하기 전에 미리 발라주는 것인데, 이 언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의 색상을 더욱더 잘 나타내게 하고 화장품이 잘 받아서 잘된 화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밑 화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색상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골라보셨죠? 파운데이션 고를 때는 어디하고 맞냐 하면, 자, 저의 이 목에 있는 피부하고 같은 색을 해주시면은 좋은 컬러를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림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크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말랑말랑한 거 있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유분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크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할 때 여러분들 퍼프에다가 물 적셔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케이크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샤도우예요. 여러분들 샤도우 하면 굉장히 이쁘죠? 눈 두덩이에다가 하는 샤도우인데요. 자, 우리 화장을 할 때는 자, 샤도우 컬러가 있고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화장 할 때는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은 잘된 화장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보완해서 더욱더 이뻐지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라이트 컬러라고 해서 좀 밝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